와. 아까 얼핏 본 공간이 여기였구나. 어머나 세상에. 잠깐만요. 말문이 막힌다. 안에 공구 다 있는 거죠? 네. 아, 잠깐만요. 이게 죄송한데. 자, 제가 일단 놀란 가슴을 뒤로 하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페스트 코리아 장원철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제 영상에 한 번씩 간혹가다가 이제 출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 지금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와, 여기 뭐예요? 여기는 저희 트레이닝 룸으로, 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저희 트레이너의 공구고요. 네. 보시죠. 여기 한 세트, 두 세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약점분들이 오셔서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저희 엔드유저, 저희 직접 사용하신 분들도 이제 올해는 저희가 트레이닝 기회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저희 공구를 시연해 볼수 있고 교육받으실 수 있는 트레이닝 룸입니다. 오! 그러면은 이제 특약점분들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공구를 써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특약점분들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고 미리 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트레이닝 계획을 연간으로 플랜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 때마다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건데, 네. 그때 오셔서 저희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입이 안 다물어지거든요? 와, 이게 목공 하시는 분들에게는 꿈의 공간입니다. 꿈의 공간. 정말. 제가 눈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도 실루엣만 봐도 제가 패스트를 좋아하니까 무슨 공이 대충 보이잖아요. 다 있어요. 뭐 액세서리부터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까지 있는 거 보니까 와, 이걸 어떻게 제가 영상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원래는 공구장에 시연 제품 몇개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거 한번 부탁드려 볼까라고 했는데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은 개인들이 잘 시연을 못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 그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테이블 속 손가락 닿으면은 득 하고 들어가는 거. 아, 네. 저도 이제 무서우니까 멀리서 보긴 봤는데 해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그 테이블 속이 얼마나 잘 잘리는지. 그리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는 여기 0. 몇 초라고요? 0.005초입니다. 눈 깜빡이는 것보다 빠르게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그게 얼만지 얼마나 빠르게 체감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거 한번 써보고 싶었고.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패스툴에 제가 오늘 그것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청소 집진기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청소기로도 쓸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그렇게 많다고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희 페스톨은 집진기가 가장 강점으로서 집진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장 현장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키트까지도 저희가 다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기를 한 2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에 제가 와 있어가지고 조금 흥분해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에다 보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나 일단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이쪽으로 가는 김에 네. 제가 저기 보시면 소잉. 오, 그렇지. 저희 톱날과 직소날들 네. 저렇게 딱 부재별로 저희가 딱 구비해놨고요. 네. 전시해놨고요. 그 샌딩에 필요한 네. 패드부터 페이퍼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전시해놨고요. 아, 다 나눠놓은 예, 저희가 거였구나. 이렇게 다 해서 고객들이 오셔서 이걸 볼때 딱딱 파트별로 보시면은 아 이런 액세서리가 있구나, 이걸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 트레이닝실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혹시 그럼 여기도 공구를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페스트 본사를 방문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네. 개인분들도 들어올 수 있나요? 트레이닝실은 저희 트레이너의 이런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 네. 사전 연락과 저희 트레이닝에 참석하실 때 네. 저희 트레이닝 열려 있을 때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아, 짜져 있는 플랜 내에서는 일반인 네.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체험을 해보거나 시연하는 거를 볼수 있다. 이제 2023년에는 저희 트레이너께서 이제 많은 트레이닝 플랜이 좀 많이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약점이나 엔드웨이브 많이 초청하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2024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그런 공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사 때 저희가 인스타나 이런 DM 날려드릴 겁니다. 네네. 그때 참석해주시면은 오셔서 이런 거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일 목공 수업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네네. 아, 그런 게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네요. 네, 다 일일 돼 있습니다. 목공 수업을 페스툴 공구를 할수 있다는 거는 완벽한 거죠. 자, 일단은 저 이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야 돼요? 무서운데. 자, 요거 일단 한번 틀어줘 보시겠어요? 자.
그래 이게 자를 때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났잖아요. 퍽 해서 뭔가 되게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계가 섰는데 비닐만 심지어 비닐이 뭐 터지고 잘린 것도 아니에요. 터지고 잘린 것도 아니고 흠집이 났어요. 와 안 까졌어. 대박이다 진짜. 와 얘는 볼 때마다 감동인데 써보니까 확 와닿네요. 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소스탑보다 네.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아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간혹 한 번씩 말씀드렸었는데 이 기능이 유명하게 된 거는 소스탑이라는 회사가 좀 충격적으로 빡 보여주면서 오 이게 뭐야라는 식으로 네. 이제 대중들에게 인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페스툴이 이 기술을 쓰고 있네 그래서 베꼈다 모방했다 불법 아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오피셜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페스툴이 다국적 기업으로 수많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공구통을 만드는 타노스부터 시작해서 저희 수공구 나렉스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쉐이퍼라고 목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 소스탑도 제가 기술을 사려고 했습니다. 기술을 사서 제가 이걸 만들고자 했습니다. 근데 기술? 에이, 기술 회사 회사를 사자. 소스탑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합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스탑도 저희 자회사로 네. 예, 그렇게 운영해서 따로 판매를 하고요. 네. 저희는 페스툴은 그 기술을 여기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소스탑보다 조금 더 빠른 0.005초 만에 떨어지는 아까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안에 소세지는 전혀 안 다쳤어요. 그래서 저희 걸로 다쳐서 아직까지 뭐 올려주신 분들은 없지만 아마 피도 안 날 정도로 다치지 않으실까. 그렇다고 이게 뭐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만 100% 안전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술을 갖고 오려고 하다가 소탑을 샀습니다. 다쳤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다치니까 놀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닐이 안 뜯어졌어요. 우리 무딘 칼로 막 비닐 뜯다 보면 씹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씹혔다는 게 이 영상에 담겼을지는 모르겠는데 비닐이 찢어지질 않았어요.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근데 오늘 처음 한 사실은 소스탑보다 조금 더 빠르다? 예, 좀 더 빠릅니다. 소스탑은 몇 초죠? 제가 알기로 0.005초 빠릅니다. 0.0 몇 초입니다. 어머, 예. 그럼 0점대가 바뀌는 거네 아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금 더 빠른 수준으로 네.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네. 얘는 그리고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트리지와 톱날을 간격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혼자서 가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톱날과 카트리지를 빼기만 하시고 그 자리에 꽂아 놓으시면 끝입니다. 아, 소스탑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옛날에는? 예, 예 옛날에는 네. 지금 나오는 분들은 좀 보완됐다고 하는데 네, 네. 옛날 것들은 카트리지와 톱날 간격을 맞춘다든지 네. 이제 혼자 이걸 바꾸시기 어려워서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중요하죠. 저희는 카트리지 톱날을 뽑으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꽂아놓으시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카트리지 톱날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안 다친 게 매우 중요하지만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만 일어나야 되니까. 네. 바로 네. 일어나셔야 되니까. 맞아요. 깜짝 놀라시고 가서 남의한테 피시고 네. 돌아오셔서 네. 카트리지 톱날 뽑으시고 자기 손으로 꽂아놓으시면 작업을 바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네. 담배를 피는 게 아니고 한숨 돌리고 이렇게 한숨을 돌리고 오, 나 이거 진짜 이거는 갑자기 없던 종교가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갑자기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 와 진짜 이 없던 종교도 생길 만큼 충격은 할 때마다 가시지가 않네요. 이거는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고 얘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저한테 와닿았다는 그런 느낌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진기라고 불리죠. 네.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는 제가 의문이지만 청소기 헤드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하는 얘기를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왜 공구 회사들은 청소기 헤드가 이렇게 만드나요? 왜 먼지를 빨아들이라고 만든 청소기인데 왜 먼지를 밀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데 베스툴은 그게 아니라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직군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헤드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어디시죠? 여기인가요? 참 페스툴이 집진 게 진심에서라고 느껴지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중간에 투명하게 돼 있는 부분은 사이클론 집진기고 뭐 큰 먼지들을 걸러주는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론은 미드 이상은 네. 위에 장착 가능하셔서 이제 큰 먼지는 위에 네. 그리고 미세한 먼지들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난 또 얘도 처음 봤어요. 참 별백 개 이제 그냥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있나 싶으면 있구나. 이게 왜냐하면 안에 집진포가 있는 경우에는 안에 집진이 얼마나 차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투명하게 만든 이유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큰 것들은 바로바로 비우시라고 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큰 게 부피에도 크고 빨리빨리 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비워놓으면 나중에 청소기를 점점 더 오래 쓸 수 있죠. 공갈이라고 하잖아요. 네. 찾는 게 공갈로 찾는데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사실 저는 근데 뭐 집진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하니까 사실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네. 그냥 뭐 이런 이런 성능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등급으로 나눠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가 감동이에요. 이건 뭐야? 이야. 요거는 좀 거친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건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나 청소기도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제 헤드 같은 경우에도 현장이나 이런 거 쓰시다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찍히거나 구멍이나 파손된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해서 이제 봉도 금속으로. 맞네. 이제 봉과 얘가 일체 한 세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청소기에도 구멍 나면 만약에 파손되면 뭐 다른 공구야 부러져도 작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얘는 청소기는 부러져 버리면 공기가 새니까 네. 못 쓰는 거니까. 전혀 못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평생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뭐 카펫 청소용 비슷한 것도 보이고 얘는 이제 긁어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네, 긁어가면서 쓸 수 있는 청소기 헤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와 청소기 헤드도 참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와 밑에 금속이야. 이게 보통 일반 저렴한 청소기들은 그냥 밑에도 플라스틱이거든요. 맞습니다. 얼마 지나면 밑에가 까실까실해져요. 까실까실해져서. 네, 막 콘크리트 바닥 같은 거도 하고 현장 바닥이 워낙 여러 종류니까. 근데 얘는 그럴 걱정도 없고 튼튼하고 여기 페스툴 특징답게 와 이것도 착각. 이게 저렴한 청소기들은 그냥 다 넣으니까 넣어놨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역시 페스툴은 페스툴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이런 청소기들이 되게 궁금해요. 제가 또 이런 거는 생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예상해보건데 얘랑 얘랑 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디 쓰는 거예요, 얘는? 되게 심플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딱딱하죠? 네. 얘들은 브러쉬로 돼 있고. 브러쉬 타입이잖아요. 얘는 뭐 물 청소할 수 있게 나오는. 물 청소하는 용이고. 네. 얘는 딱딱하게 돼 있습니다. 네. 카펫 청소용. 아. 카펫에 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일반적으로 거기 있는 거를 먼지를 딱 네. 끌어내는 긁어내야 되니까. 그때 네. 작업할 때 쓰시는 카펫 청소용으로 따로 제가. 우리가 보통 카펫 같은 건 업체에다 맡기면은 돌놀이 같은 걸로 이렇게 웽 찌든때를 제거한 다음에 물청소를 싹 하고 빨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자연건조시킬 수는 네. 없으니까. 빨아내야 될 때 쓰는 거구나. 전천후네 그러면. 네. 얘가 국내 정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 와, 나 왜 세트도 몰랐지? 있고 따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왜 몰랐지? 그리고 저는 이게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위쪽에 이런 솔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얘는 너무 커서 못 쓰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목공 작업이나 뭐 그런 작업들 먼지가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되면 옷에 붙는데 이런 건 잘 떨어집니다. 얘는 잘 떨어지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맨투맨이나 이런 바지 같은 경우에는 들러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그냥 털어도 안 떨어지고 청소기로 이렇게 해도 못 빨아내요. 긁으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마무리 작업 때나 네. 뭔가를 결이 있는 그런 부분을 청소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페스툴은 아이고 이거는 정말 좋네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를 좋아해요. 물론 제가 지저분하긴 한데 그거는 리뷰를 위한 지저분함이고 제가 청소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생활용으로 나오는 충전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롤러 방식입니다. 네. 그거는 예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약하니까 쓸어 올리려고 롤러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페스툴 집진기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훅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청소 좋아하시니까 청소 한번 해보실래요? 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집진기 충전으로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아. 되게 미니미한 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심지어 충전이래. 아. 그게 가능해요? 나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걸로 청소하시는 걸로. 그럼 이렇게 메고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작길래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나 일단 웃으면서 시작할게요. 설명하기 전에 저 한 말씀만 들어도 돼요? 네. 나 이거 호수 정리함인 줄 알았어요. 청소기가 따로 있고 뭐 액세서리 같은 거를 넣어놓고 우리가 호수 같은 거를 정리해둘 수 있는 그냥 이동식 캐리어? 그런 느낌을 알고 앞으로 왔는데 네. 여기 뒤에 왜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봤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설마 싶었는데 얘가 집진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일단 말문 막히고 시작할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감탄하고 있을게요. 이건 저희의 CTL-6의 충전 버전인 CTL-C6입니다. 4.0A 배터리만 장착이 되고요. 18V에 네. 4.0A 배터리, 36V입니다. 그리고 얘가 크기가 줄어든 대신에 배터리도 작은 걸 꽂기 때문에 사용량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작업하시거나 뭐 청소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기에는 충분한 용량이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저희가 하이파워 배터리라고 해서 작은 크기로 5.2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충분하죠. 얘한테 뭘 기대할 거야.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집진기가 계속 돌아가는 작업을 쓸 때는 많이 쓰지 않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작동을 시킬 때 써졌다가 꺼졌다가 썼다가 꺼졌다가 하기 때문에 뭐 항상 얘기하는 배터리 충전만 시켜놓으면은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게 충전 와, 집진기이기 때문에 이게 집진기라는 것도 놀라운데 충전이라는 것도 더 놀랍고 이게 크기를 보고 놀라고 시스테이너랑 당연히 결합될 거고 네. 이러면 크기를 보고 놀라셨고 그래 나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보셔야죠. 무게로 한번 더 놀라시고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요. 제가 캠핑할 때 들고 다니는 아이스박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게 당황해서 말이 빨라지는데 제가 캠핑 갈 때 들고 다니는 아이스박스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이따 청소하러 가실 건데 네. 이걸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좀 커요. 뭐가? 얘가 좀 높잖아요. 크잖아요. 네. 무슨 말이야? 들고 가셔야 되는데 네. 얘가 좀 커요. 이렇게 빼면은 안에 저희가 뭐 청소 헤드 같은 것도 있네. 청소 헤드도 저희가 들어있고요. 네. 뭐 면용도 있고 좁은 공간용도 있고 왜? 뭐 하는데요? 이렇게 빼시면 빼면 그리고 얘도 빼시고 그리고 여기 잠금이 있긴 하던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여기에 어머 꽂아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쪽에 오!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들고 가시면 되고 전원 여기요. 전원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이게 파워입니다. 네. 이렇게 1단, 3단. 네. 이게 유선 버전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뉴얼로 쓸 때 원래 이걸 누르셔야지 그렇죠? 매뉴얼로 작동이 됩니다. 네? 하지만 블루투스 되네. 오! 와! 우와! 아예 기대 안 했던 성능이 나와요. 아예 기대 안 했던 성능이 나오고. 일단 잠깐만요. 그럼 얘는 그냥 그거네. 공갈통이네. 그냥 호수 정리 공갈통. 호수를 정리하거나 저희가 안에 약간의 제가 팁을 드리죠. 안에 뭐 부자재 같은 거 넣어놓구나. 헤드, 집진기 헤드나 이런 네. 것들 저희가 넣어드린. 네. 와 얘네? 아 얘네란다. 제가 지금 본사를 앞에다가 두고 얘네라고 했네요. 이게 우와 사실 제가 지금 충전 집진기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와 충전이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 그 미디 그 제품도 네. 지금 제가 놀라고 있었는데 바꿔줘요. 미디 어차피 리뷰하실 거니까 제가 이걸 한번 써보게 하시고 이거는
따로 구매하시는 걸로. 아, 네. 와, 얘는 사야 되겠다, 진짜. 왜냐면,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모든 공구들은 공간과의 전쟁이고, 네. 정리와의 전쟁에, 뭐든 컴팩트한 걸로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청소기가 충전으로 나와서 선을 안 꽂고 쓸 수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거를 공간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도 지금 청소를 쓸 수 있다는 건데 36V 힘이 이 정도 나오면 나는 저 미들은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와, 왜냐면 저는 한 공간에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선도 충분히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TV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나오는데 거기서는 보통 저희가 시골 집이나 아니면은 뭐 노지에서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 우리가 지금 제 촬영해 주시는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세요. 우리 맨날 가가지고 막 리선 땡기고 하잖아요. 그죠? 엄청 불편한데 이거 있으면 끝났죠. 내가 뭐 몇 시간을 작업을 할 거야. 간단하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제가 또 차도 레이거든요. 아, 그러시면 이거 딱 네. 하나 구매하시는 걸로 제 알겠습니다. 네. 가까운 특약점 하나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약점인데요. 아,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얘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얘로 제 그죠? 조금. 얘로 이게 성능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헤드에 관해서 다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되게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서도 뒤에 보시면은 조절 레버가 있어요. 요거를 풀게 되면 바퀴 각도를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퀴 각도를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틈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너무 칭찬을 하고 싶었고 바퀴를 최대한 내려놓고 먼지빨로 가시죠. 자, 헤드를 바꿔봤습니다. 요 헤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궁금한 거 요거 이게 헤드가 되게 잘 만든 헤드 같거든요. 요걸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우와, 이거 봐! 없어졌어! 좋다! 이게 일반적인 먼지 같은 상황이면은 없어졌어요. 자, 일단 아까 뿌려놓은 거 다 청소할게요. 일단 깨끗하게 해줄죠. 네네. 와. 자, 말끔해졌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제가 이걸 계속 메고 있는 게 실합니까? 선 없이? 안 무거우세요? 안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와, 진짜 얘는 감동이다. 이 생각을 해봐.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무선에 들고 다니는 집진기를.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자, 일단 이제 놓고 이걸 누가 공구함이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청소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자, 이게 대박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꿈 같은 공간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공구를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다 좋아도 되죠? 네. 써보시면 공구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시 뭐 반복 좀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는 네. 트레이너가 연간 플랜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퇴학점 분들이나 엔드유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활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트레이너가 올리는 온라인 트레이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활용해 주시면은 저희 페스트가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그 연간 플래너를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감사합니다. 네,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 오셔가지고 네. 날짜에 오셔가지고 이제 구경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 설명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촬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페스톨 코리아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의 TV와 제가 페스톨을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좋은 공구들을 잘 알아갔으면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